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패밀리 여러분, 데일리코입니다. 오늘 제품 하나 보려고 준비했습니다. 저도 처음 보는 제품인데, 이런 게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LED 바로 돼 있어요. OLED 모니터 램프라고 돼 있고, 이게 에코에서 출시된 모델인데, 모니터 위에 거치해서 LED 밝기로 좀 스탠드 역할, 뭐 이렇게 하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. 에코에서 뭐 리뷰를 해달라고 하신 건 아니었고, 이런 제품도 있으니까 한번 구경해봐라, 한번 사용해봐라. 저 혼자 보려다가 혼자 보는 것보다는 패밀리 분들과 함께 보는 게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카메라를 켜게 됐습니다. 오늘 리뷰는 뭐 업체에서 요청하신 것도 아니고 제가 자발적인 리뷰가 되겠네요.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박스 사이드에 보면 눈부신 방지. 뭐 설치가 쉽다. 그쵸, 요즘 설치가 어려우면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으니까. 틸트가 되네. 35도 각도 틸트, 밝기 조절, 그 다음에 색 온도, USB 전원, C타입이 지원되나? 자,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. 매뉴얼이 있고, 오일라? 이름이 왜 오일라야? 포장 상태는 되게 고급스럽게 깔끔하게 해놨네요. 타입 C 이런 식으로 되어 있군요. 27인치 정도까지는 사용해도 되겠네요. 이렇게 이렇게 밝기 조절을 하나 보네요. 밑에 보면 LED 띠로 쭉 이루어져 있고, 거치를 어떻게 하는 거야? 이렇게 걸어서 이런 식으로 타입 C 여기에 딱 연결하고 USB 5V, 1A, 틸트, 요게 35도라는 거구나. 장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시면 요 정도 두께 되거든요. 한번 여기다가 올려보죠. 이렇게 벌려서, 이렇게 딱 걸쳐지는구나. 어디를 켜볼까요? 이게 색온도인가? 색 온도네. 세 가지네. 하나, 둘, 셋. 얘가 화이트. 밝기는 어떻게? 어둡게, 밝게. 정면에서 보면 뭐 이런 식으로 되네요. 보통 모니터 옆에 스탠드를 놓으시는 분들은 스탠드 없어도 되겠네요. 스탠드 역할로 사용이 될것 같아요. 주변이 환해지는 게. 자, 오늘은 데일리콘과 함께 오일라 LED 모니터 램프 함께 하셨습니다. 다음에 또 다른 영상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